이번 시즌에 통합 우승한 울산 현대모비스가 최다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웠습니다. 4년 만에 최강자로 복귀한 울산의 원동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우목, 어차피 우승은 모비스였습니다. 시즌 초부터 다른 팀들을 압도했던 울산은 80%에 가까운 승률로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플레이오프 4강에서 전주를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울산은 인천에게 한 경기만을 내주며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통합 우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챔피언 결정전과 정규리그 우승은 7차례, 통합 우승은 5차례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설을 써내렸습니다. 전설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만수 유재학 감독. 유 감독은 프로농구 단일팀 감독으로는 최장수인 15년 동안 모비스의 사령탑을 맡으며 챔피언 결정전에서 6차례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더 믿어야 될것 같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못 믿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 현실이 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번을 계기로 더 믿어볼 생각입니다, 감독님. 네. 또 양동근, 함지훈과 같은 베테랑 선수가 중심을 잡는 사이 MVP로 뽑힌 이대성이 성장했고, 외국인 선수들도 맹활약하며 모비스와 어벤져스를 합친 모벤져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팀에서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잘해준 게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이대성, 박경선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열심히 쫓아가줘서. 홈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내내 5, 6천 명이 찾아오며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응원과 열기도 왕좌 탈환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